헨쇼는 즐거워. 헨쇼는 즐거워. 헤헤헤 헨쇼. 고양이다. 안녕. 야옹아. 너는 주인이 있는 고양인가? 안녕. 우와. 짠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신발인데 뭐가 묻었어요. 조만간 빨아야겠다. 어? 누구야? 안녕. 안녕. 왜 여기 있어요? 저요? 음악적인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어요. 정말 창피하다. 정말 동네 주민이었어. 인사해줘요. 지금 헨쇼 찍고 있지롱. 안녕하세요. 안녕. 팬분들을 만났어요. 이게 안 맞습니다. 동네 주민이신가 봐요. 저 사실은 동네 다닐 때 막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냥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조심해야겠다. 그래도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고 왔어요.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구만. 짠! 계산 완료. 난 토마토 주스를 시켰어요. 짜잔. 저 코알라 닮았어요. 어떤 분은 시추 닮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, 어떤 분은 미어캣 닮았다는 분도 있으신데, 확실한 건 사람 닮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미역해? 슬픈 소식입니다, 여러분. 헨쇼가 당분간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이유는 바로 헤이니의 다음 활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. 열심히 그동안 연습하고 준비한 만큼 재밌게 활동할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,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재미난 일들이 기대가 많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그 앞에서 헨쇼를 찍고 있어요. 더운 날 더위 조심하시고, 더위 조심하시고,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, 그렇다고 찬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니까요. 건강 항상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그럼 우리는 TV에서 보는